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혼조세로 시작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고용지표가 5월달 들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조세로 출발을 해가지고 다음에 특히 이제 세금 문제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들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이 지수대별로 해가지고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오히려 반등하고 그다음에 S&P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약보합을 해가지고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 부동산, 헬스케어, 그다음에 통신서비스, 유틸리티주 등이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재와 산업주, 금융주, 에너지주 등은 지금 하락한 모습 보여줬는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미 연준회 같은 경우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하고 실제 이 연준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라든가 이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든 금리 상승이라든가 테이퍼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연준은 일단 달러가 약사가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긴축을 들어가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제로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될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따라서 상당히 흔들리는 장세를 좀 더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가 그리고 또 현재 고용지표가 지금 계속 그 개선이 됐다라는 식의 발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대보다는 2% 정도 모자라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이 굉장히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에 발표된 이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이 아니냐에 대해서 시장 그리고 연준의 그 촉각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발표가 날 것이냐를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신약이 FDA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 쪽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단 밈 주식에 관련해가지고 최근 이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오히려 시장이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밈 주식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중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일단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증권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지금 여기와는 반대로 얘기해서 우선 국내 증시를 이야기하자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현재로서 이제 시장의 호재는 좀 부족해졌고 그다음에 오히려 목요일에 있을 그 옵션 만기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행보할 가능성도 오늘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